안녕하세요, 꼬마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화면 구성과 사진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iMovie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시면 심플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곳이에요. 여기는 미리 보기. 여기에서 우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업한 과정을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iMovie 안에 내 폴더 하나를 생성할 거예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프로젝트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나 만들어요. 신규 생성. 동영상과 예고편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내가 직접 비디오나 사진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예고편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다양하죠? 이걸 내가 선택을 해서 텍스트나 사진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 신규, 자, 동영상, 우린 직접 만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 뜨고요. 자,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또 화면으로 가요. 자, 내가 만든 폴더. 방금 입력했던 폴더에 이름이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난 여기다 작업할 거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내가 작업할 폴더 안에 뭐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불러오시면 돼요. 자, 미디어 가져오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저는 이한 곳에 폴더 안에 모아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선택한 항목 모두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뜨죠. 요거는 제가 음악까지 가져왔거든요. 음악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이거는 영상, 이것도 영상.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 사진.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까지 우리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이곳에 가져와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